우리 애벌레 TV의 마스코트 깐죽애벌레입니다. 안녕. 어우, 아직도 추운데 나 왜 불렀어? 봄이 왔대. 봄이 벌써 왔다고? 그럼 봄꽃이 활짝 피었어. 아직도 근데 왜 이렇게 춥지? 어, 봄이 왔는데 놀아야지. 우리 아기숲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놀이하라고 불렀지? 무슨 놀이? 궁금하지? 어. 오늘의 활동은? 나뭇잎 자동차 놀이. 에이, 무슨 나뭇잎이 자동차야. 나뭇잎은 내가 먹는 건데. 이거 먹어봐. 어? 어? 아, 이거 자동차네? 그렇지. 나뭇잎 모양의 자동차. 나뭇잎 모양의 자동차로 놀이 한번 해볼 거예요. 아기숲은 몽이와 뭉치가 봄여행을 떠나면서 만나는 놀잇감들로 하나씩 하나씩 놀이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몽이와 뭉치가 봄숲에서 나뭇잎 자동차를 만났대요. 먹지마. 나뭇잎처럼 생겼는데. 자, 오늘의 활동 준비물 짠. 나뭇잎 자동차 준비해주세요. 깐죽아, 우리 나뭇잎 자동차 한번 꾸며볼까? 이걸 어떻게 꾸며?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색연필. 색연필도 좋죠. 그런데 오늘 선생님은 물감, 흙물감,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공된 흙물감은 1학기 동안 쓸 수 있는데요, 여름에도 쓸 수 있고 봄에도 또 나눠 쓰실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흙물감 그리고 여기 아크릴 물감을 준비해 보았어요. 자, 우리 여기 물감으로 한번 색칠 한번 해보자. 물감으로? 응. 그래, 해볼까? 무엇을 색칠해 볼 거예요? 나는 붓으로. 아, 나는 그럼 여기 있는 스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나뭇잎이니까 인맥을 한번 그려줄 거예요. 우리 아기숲 친구들은 인맥을 스스로 그릴 수 없죠. 하지만 선생님이 정말 나뭇잎처럼 꾸며주고 싶어요 하신 선생님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인맥을 그려주시고 아이들이 채색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인맥을 한번 그려서 해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인맥을 그리고 여기는 스펀지 이용해서 먹음직스럽게 생겼어. 아이들과 나뭇잎 자동차 놀이를 하고 난 후 나뭇잎 꾸미기를 해주시고 잠시 동안 말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채색이 된 나뭇잎 자동차로 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깐죽아, 나뭇잎 자동차 놀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엄마가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 혼난다 그랬는데. 너 이거 못 먹잖아, 단단해서. 근데 이 나뭇잎 자동차 가지고 뭐하고 놀아? 뭐하고 놀 수 있을까? 자동차니까 밀어볼까? 천천히도 밀어보고 빨리도 밀어보고 또 미끄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슝. 미끄럼 태워볼까? 그치? 그리고 깐죽이랑 선생님이랑 한번 주고받아보고. 야. 자, 선생님도 간다. 잘 굴러가고 있어요? 친구랑 같이 주고받고를 할 거니까. 그치? 자, 앞에 있는 친구한테 자동차를 우리 야! 고마워. 고마워. 자동차 타고 가요. 친구야, 이거
한번 보내줘볼까? 오, 엄청 세게 가는데. 우와. 빨리 재밌지, 선이야. 여기 친구촌 어디 있을까?